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틈새 라면으로 끓인 빨개 떡. 틈새 라면 들어갔고요. 계란 들어갔고요. 떡 넣고, 그리고 콩나물이랑 파 위에 김 얹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2개 넣었어요.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아직 잘안 우러졌어요.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김치 좀 갖고 올게요. 올려서 차고자. 맛있다. 계란. 예스. 오, 계란이 익어버렸네요. 그리고 틈새라면 먹을 때도 좀더 맵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럴 땐 캡사이신을 조금만 정도만 썩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까요? 매워졌네요. 저 베트남 고춧가루 샀어요, 여러분. 근데 캡사이신 대신 먹으려고 인터넷 보다가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배송 오면 그거 먹을게요. 여기 떡이 있어요. 맛있어.
표고버섯이 이렇게 크게. 잘 먹었습니다. 순대 라면에 떡, 계란, 콩나물, 파, 김, 가루,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되게 식감도 다채롭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캡사이신 추가하니까 매워졌어요. 매워졌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 고춧가루 먹으면 그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협찬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 뒤져서 후기 좋은 데를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도 맛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셔갖고 입맛에 안 맞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 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느는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